안녕하세요.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직류교류 이야기를 하면서 ACDC의 곡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. 그 곡을 들어보셨나요? 굉장히 신나죠. 중간에 맥파이프 소리가 들어간 흔치 않은 하드록 곡입니다. 안 들어보셨다면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. It's a long way to the top입니다. 이 ACDC는 호주 출신의 락 밴드입니다. 호주 출신의 하드록 밴드인데요. 1973년에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장수하는 락 밴드입니다. 이 밴드가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요. 리드 기타죠. 이 앵거스 형이라는 리드 기타가 교복을 입고 락을 합니다. 굉장히 생뚱맞죠? 지난 시간에 제가 스쿨 오브 락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잭 블랙이 교복을 입고 락을 하죠. 그게 바로 이 밴드를 따가지고 그렇게 메이킹을 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호주 출신의 락 밴드들이 유명한 밴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. 그 중에 유명한 밴드가 비지스입니다. 비지스 아시죠? Staying Alive, Howdy Be Your Love, Holiday 등 굉장히 유명한 곡을 배출한 그런 밴드인데요. 이 밴드가 사실 영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국 밴드로 알려져 있지만 데뷔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했다는 것. 그리고 다운 언더로 유명한 원이트 원더죠. 이 곡으로 유명한 맨앳워크라는 호주 출신의 락 밴드가 있습니다. 이 밴드도 굉장히 곡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을 했죠. 그래서 이 다운 언더라는 곡도 제가 나중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. 꼭 한번 들어보시면 아, 이 곡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아무튼 이렇게 비지스, 맨앳워크, ACDC 등 호주가 사랑하는 호주 출신의 락밴드들입니다. 보컬이 이 ACDC의 보컬이 중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보컬이 바뀌었습니다. 그러면서 앨범 스타일도 약간 바뀌게 되는데 보컬이 본 스콧과 브레이언 존슨 이렇게 있습니다. 사실 이 하드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묵직한 그런 스타일의 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메탈하고는 약간 다르죠? 메탈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굉장히 빠릅니다. 속주가 들어가는 거죠. 그런데 이 하드록은 약간 강렬하면서 묵직하면서 대중적인 그런 기타 리프가 있는 그런 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퀸이 약간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락이라면 이 ACDC는 퀸과는 완전히 다른 하드록의 진수, 강렬한, 단단한 그런 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ACDC는 발라드 락을 안 만들었어요. 약간 발라드 쪽의 풍은 안 만들고 하드락, 강렬한 그런 곡들만 있는데 사실 이 ACDC를 레드 제플린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락의 리스너들이 많이 갈리는데 이 ACDC를 또 최고로 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. 저는 그냥 평범한 리스너로서 여러가지 잡다하게 많이 듣습니다. 퀸도 좋아하고요. ACDC도 좋아하고 레드 제플린도 좋아하죠. 그리고 메탈 밴드도 좋아하고요. 아무튼 이 ACDC는 멤버가 5명인데요. 아까 제가 말한 리드 기타에 앵거스 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리듬 기타에 또 한 명이 있고요. 드럼 한 명, 보컬 한 명, 베이스 한 명 이렇게 이루어진 밴드입니다. 앨범이 데뷔 앨범으로 1976년도에 나왔던 하이 볼티지라는 데뷔 앨범으로 굉장히 히트를 칩니다. 하이 볼티지, 고전압이란 뜻이죠. ACDC 교류 증류, 하이 볼티지, 고전압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 1집부터가 이 밴드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하이 볼티지 앨범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1979년도에 하이웨이 투 헬이라는 굉장히 명성을 알리게 해준 그런 앨범을 하나 내죠. 여기서 이 본 스콧이 이 하이웨이 투 헬이라는 앨범을 내고 사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1980년도에 백인 블랙이라는 앨범을
보컬을 바꿔가지고 앨범을 들고 나오죠. 바로 이 앨범에서 브라이언 존슨이 계속 그 뒤로 이 ACDC와 함께 하게 되는데요. 백인 블랙 굉장히 명반이죠. 제가 금방 말해드린 하이 볼티지 앨범 하이웨이 투 헬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 앨범도 그렇고 백인 블랙 블랙으로 돌아가자 이 앨범도 굉장히 좋죠. 그래서 이 ACDC를 알려면 이 새 앨범은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. 앨범 자체가 굉장히 다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. 거기서 플러스에서 하나 앨범을 추가하면은 이 1990년도 때 나왔던 The Razor 엣지라는 앨범입니다. 이 ACDC는 2020년까지 계속 쭉 앨범을 냅니다. 그런데 몇몇 명반들이 있죠.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해드린 네 개의 앨범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좋아하는 곡들은 소개를 해드리면요. 1집에 TNT 이 곡이 굉장히 좋죠. 그리고 제가 자주 듣는 곡으로 1집 역시 그 하이볼티지 앨범에 있었던 She's Got Ball이라는 곡도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바로 Highway to Hell 앨범의 동명곡이죠. 그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 곡도 좋고요. Back in Black도 좋고 Hellbell이라는 곡도 좋고 아이언맨에서 수록곡이었던 썬더트럭도 굉장히 좋죠. 이 썬더트럭이 바로 The Razor Edge의 1990년도에 나왔던 그 앨범의 수록곡입니다. 그리고 Who Made Who, Shoot the Thrill 이런 곡들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ACDC에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대중적인 지향을 했던 곡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마지막으로요. 바로 90년도 The Razor Edge에서 나왔던 Money Talks라는 곡입니다. 다른 곡들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, 이 곡이구나 하는 알 수 있지만 이 곡은 잘 모르실 거예요. 그래서 이 곡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. 추천을 해드리려고요. 그래서 영상 더보기란에 이 Money Talks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굉장히 대중적을 지향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곡이고요. 그 후렴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후렴이 반복이 되는데 그 곡이 이 곡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그런 추천을 하면서 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. 노래 자체도 가사도 굉장히 쉽고 이야기도 쉽고 후렴도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그냥 ACDC를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 곡을 들으면 그냥 팝송이네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하드록 느낌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곡을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드리면서요. 다음에 또 ACDC의 강렬한 하드록 이야기들을 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말을 해드렸어요. 저는 그냥 잡식성 리스너입니다. 그래서 하드록도 듣고 얼터너티브 곡도 듣고 메탈 곡도 듣고 락 발라드도 듣고 아무튼 락이라면 다 좋아하는 그런 리스너입니다. 아무튼 요 곡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고요.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인프피 라디오씨 굉장히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